서울 도심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현수막. 서울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현수막과의 전쟁을 5년 동안 벌이는 사람이 있다. 바로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 그는 서울시 현수막의 70%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현수막을 관리하고 있는 이 관리팀이 그동안에 주택국에서 디자인본부, 그다음에 도시계획국 이렇게 넘어왔어요. 자, 넘어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국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두 개의 팀이 하나의 팀으로 줄었어요. 그것도 헛 5명. 근데 기초질서 엉망입니다. 서울시 도심을 빼놓고 조금만 벗어나면은 이거는 수도 서울인지 글로벌 도시인지 정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수막이 이렇게 혼란. 김광수 의원이 서울시 곳곳을 발로 뛰며 현수막 제로화를 선언한 이유는 무엇일까? 외국에 이 현수막이 거리에 나붙긴 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서울 글로벌 도시에 그 현수막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어서 저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 9월 열린 제263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을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고 살고 싶은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환경정책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기후환경본부와 푸른도시구,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등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다. 단위별로 세대별로 구입을 지금 검토 중에. 김강수 의원은 현수막에 이어 생활 폐기물을 줄이는 일에도 관심이 많다. 최근에 와서 많은 기술력이 이렇게 보완이 돼서 감량 기기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그래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이 구매자, 소비자 입장에서 그 구입하는 비용이 아직은 고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량기가 좀 더 표준화되고 또 그게 저렴화돼서 공급이 확대가 된다 가면은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감량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사후에 처리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감량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서울 시민에게 공급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서울의 환경을 보존하는 정책과 사업의 역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환수 저한테 아주 딱 제격입니다. 제격인 것은 환수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서울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환수에 있으면서 정말로 서울을 좀 이 녹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후적으로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쓰라에 일남일녀를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 그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장과 급식 후원 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유명세를 탔다. 이런 입소문과 다양한 지역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02년 4대 노원구의원을 역임. 2010년에는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도시관리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8대 때 저탄소 녹색성장 특위 등 10여 개가 넘는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 의정대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제 좌우명에도 있듯이 저는 좌우명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노력한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행사장의 화려함보다는 주민이 나를 부를 때 찾아가서 주민과 반드시 만나서 그 내용이 적든 크든 다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서로 교감을 이루는 이런 저희 정치 철학이 저는 가장 맞았다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의 환경에 대한 사랑은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그가 참여하고 있는 노원구 지역 비영리 봉사단체인 수암사랑 나눔이. 지금 그 여러분이 직접 고생하시고 심어놓은 국화가 지금 노랗게 꽃이 피어가지고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3년 전 결성된 수암사랑 나눔이는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3,40명씩 나와 노원구 낙후 지역을 돌며 쓰레기 줍기 등 다양한 환경 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당구개역 주변 자투리 공원. 수암사랑 나눔이는 지난 2014년부터 당구개역 주변으로 향기 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도 이제 아까 쓰레기가 가득했던 빈 공간 세 곳을 태양목, 메리골드, 국화 등을 심었다. 이곳에도 지난 가을 국화 600줄을 심었다. 수암사랑 나눔이는 2013년과 2014년 서울시 주민자율청소 우수참여단체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역에 널려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에도 앞장서고 있다. 제대로 된 분리수거 체계가 없는 공동주택 위주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를 배치해 매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현재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이런 작은 변화들을 통해 서울의 환경을 지켜나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서 못하는 일을 우리는 다 해내요. 인원, 인적 자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무리 저기에 뭐 한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있다. 구청에서는 죽어도 못 해. 안 해.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입이 돼요. 투입이 되면 한 3시간이면 해요. 그때는 한 50명에서 60명이 나오지. 지역을 향기롭게 하고자 하는 김 의원의 노력은 지역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다. 이곳은 지난 9월 새롭게 정비된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에 위치한 동막골. 오랜 기간 이곳은 폐가와 쓰레기 등으로 주민은 물론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는 이곳에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무질서한 담장을 정비해 기분 좋은 등산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도로를 확장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주차장과 파고라, 야외 탁자 등도 설치했다. 이제 광민이가 신났지. 명품 도시. 그래서 동막골 정비는 지역 주민과 등산객뿐 아니라 수락산에 위치한 사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국가적 예산도 이런 데 써야지 정말로 보람 있게 쓰는 거지. 이게 많은 탐방객들, 오르내리는데. 30년, 40년, 50년 동안에 계속 그 지저분하게 남아있던 그런 곳이 지금 최근 한 2, 3년 동안에 다 정비가 됐잖아요. 이 지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또 이곳에 오르내리는 모든 우리 노원구 주민들 아주 그 아침마다 여기 물떠러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 흉가에서 무슨 혹시라도 그런 그 옛날에 왜 그런 흉가 같은 데서 뭐 젊은 사람들 와서 잘못해가지고 막 또 그런 불상사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걱정하는 분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걸 말끔하게 깔끔하게 정리정돈 돼가지고 이렇게 공원화해서 아주 저 우리 저 의원님께 너무도 저희는 감사를 드리죠. 노원구 상계오동의 한 마을. 또 한 곳에 쓰레기 더미가 깔끔하게 정돈되고 사람 냄새 나는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곳은 불암산 수락산 아래에 위치해 오고 가던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던 곳이었다. 쓰레기 더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악취가 진동했다.
쉽게 던지고 가고 뭐 지나가는 사람 던지지 사는 사람 던지지. 근데 여기는 그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워낙에 많으니까 뭐. 동네 진짜 품격이 바뀌어져 버려. 여기 김 의원은 2년 전부터 이곳의 환경을 정비하고 동네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 마련에 힘썼다. 그 결과 쓰레기 더미를 정돈한 것은 물론 녹지 공간과 운동 시설을 갖춘 주민의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99% 진짜 마음에 들게 해놨어. 쓰레기 더미 있었지. 악취 냄새 나면 말도 못했었지.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난 쓰레기만 치워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니까 진짜. 주민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진짜 쓰레기 쳐준 것만 해도 고마워. 근데 공원까지 이렇게 해주시니까 김광수 의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신 것 같고 감사해요. 노원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수락산과 불암산을 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활용한 둘레길 정비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봄에 온 거, 가을에 온 거, 겨울에 온 거. 버섯이 여기서 우리 버섯 캐었거든요. 요 근처에서. 이곳은 지난 2년 전 완공된 서울 둘레길 제1코스인 수락 불암산 코스. 지역 주민들의 산책 코스로 대체로 완만한 편이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둘레길이 당국의 역에서 끊기도록 돼 있었지만 김 의원은 수락산과 불암산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는 노원구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약 6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은 잘 정비된 둘레길을 통해 아름다운 수락산과 불암산을 만끽함은 물론 건강도 챙길 수 있게 됐다. 불암산이 먼저 생겼고 원래 이제 이쪽 코스는 난코스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사실상 이쪽에 둘레길 조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왕이면은 불암산하고 수락산하고 연결되는 둘레길이 필요하지 무슨 중간에 오다가 끊어지는 둘레길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서울시 공무원들 그다음에 시 우리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구청 공무원들 다 오락 해가지고 여기를 코스를 다 탐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개설하게 됐어요. 이것은 4,50여 년 전 88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시 정책에 의해 이주한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노원구의 한 마을. 이곳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400여 가구가 생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주차장이 한 곳도 없다. 골목이나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옛날에 짐 집여가지고 주차장 확보도 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때문에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그는 이곳의 주차장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뉴타운 사업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 사업지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지금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 뭐 시에서 집 몇 채를 사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사실 그 뉴타운 사업지 때문에 그게 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비상 대책으로 이쪽 인근에 작은 그 빈 공간들이 있어서 그런 공간들을 주차장화 시키면 어떨까 그 생각을 갖고 지금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곳은 노원구에 있는 서울 더감 초등학교. 지난 9월 이곳에 도서관이 새롭게 오픈했다. 그는 공간이 협소하고 높은 곳에 위치해 아이들이 잘 찾지 않던 도서관을 낮은 곳으로 이동해 쾌적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현대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아이들의 인성과 감성을 길러줄 음악실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장소 선정에 고심 중이다. 4층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4층. 예. 김 의원은 학생들이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예능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 방과후도 거기서 발표하고 네, 오카리나 예. 같은 것도 발표하고 연주회도 하고 그런 무대 겸 음악 실을 한번 만들까 하고. 다목적용으로도 쓸 수도 있겠네. 예.
수락산 자락에 위치한 45년 전통의 서울 신상계초등학교.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이곳에 드림 오케스트라를 창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6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해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지역 행사에 참여해 공연을 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는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예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할 계획이다. 오케스트라는 신상계 초등학교 아이들의 인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로 어울려서 같이 그 공연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올바른 인성이 길러지든 심성적으로 굉장히 순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 오케스트라 음악 활동에 매진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학교 안에서 별다른 폭력 뭐 사고라든지 싸움 같은 게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케스트라가 주는 효과가 신상계로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원구 당곡의 공원 안에 있는 한 배드민턴 클럽. 이곳에는 50여 명이 넘는 배드민턴 회원들이 30여 년째 동고동락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곡의 배드민턴 클럽 구장을 철거하고 이곳에 새로운 구장을 짓기 위해 몇 년째 고심하고 있다. 이곳은 지은 지 27년이 넘었지만 작은 지주 몇 개가 큰 지붕을 지탱할 뿐 아무런 안전시설이 없다. 그는 쾌적하고 안전한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짓는 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저희들이 이제 이 체육관에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주차 문제가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안 좋았었는데 체육관 새로 지면서 뭐 만들면서 또 이제 주차 시설까지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회원들은 다 좋아하고 또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수 의원의 발길이 닿은 곳은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 경로당. 그는 어르신들이 날씨에 관계없이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 지원 등에 힘썼다. 정말 구성지고 괜찮아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가지고 미리 얘기하시면은 여기 앞에. 또한 다른 불편 사항은 없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늘 묻고 점검한다. 이런 다정함에 어르신들 역시 그를 아들처럼 대한다. 그러니까 우리 필요한 건 다 주죠.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가 말하기 전에 와서 스스로 다 해요. 이게 자식이 엄마 섬기는 시. 서울의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김광수 의원. 지역의 어둡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건강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그가 있기에 서울의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